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신승환입니다. 오늘 캐스트 주제는 과탐각입니다. 누군가 그럴지 모르겠어. 왜 과탐이랑 사탐이랑 둘 다 써줘야지 왜 과탐만 쓰냐? 과탐을 편애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저는 과탐을 더 좋아하고요. 과탐을 편애해요. 내가 과학탐구 선생님이잖아. 그래서 과탐각 쓴 거지. 야, 내가 여기에 사탐각 이렇게 써놓으면 그것도 웃기겠다. 그죠? 어찌됐건, 요 얘기를 왜 하냐면, 학생들과 이제 호흡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같은 일정한 시기에 공통된 고민을 한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학생들, 그러니까 고1 학생들에 해당한 얘기겠죠. 고1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은 이 계열 선택이 아마 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얘네들을 선택하는데 이유가 되게 많아. 뭐 이과는 뭐 취업이 잘 된다는데 문과는 안 된다는데 내 입으로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또 혹은 뭐 저는 외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과를 갈 거고 문과는 외울 게 많다던데요. 뭐 그런 거에 진위 여부를 뭐 다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그 잘못된 오해도 많고 뭐 사실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싹 다 모아보면 결국에 두 가지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바로 이 두 가지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랜덤한 무수히 많은 것 속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과 티가 나는 거야. 분류 작업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고민이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외재적이라 돼 있는데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요인들이 내 선택의 이유가 되는 거야. 뭐 가령 저는 의사가 하고 싶어요. 이 의사라는 직업이 여러분들의 선택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러분들 외부에 있는 외재적 이유 이렇게 부르는 거고 좀 어려운 말이야. 아니면 이제 성향이나 적성, 성격. 그러니까 내 적성은요. 내 성격은요. 요런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재적 이유란 말이죠. 되겠나? 그래서 이 외재적 이유가 내재적 이유로 분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재적 이유죠. 그러니까 이 진로나 진학. 직업들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가이드라인이 되는 경우야. 인문계는요. 한번 읽고 갈게요. 인간과 인간들의 사고, 문화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학문인데 사실은 지금 이 교육과정상 우리가 흔히 쓰는 문과 이과란 말은 적합하지 않아요. 통합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사실상 실질적 구분은 있지만 통합됐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표현을 쓰진 않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인문계, 자연계 혹은 뭐 과탐, 사탐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나도. 어찌됐건 이렇게 표현해 보죠. 얘네들은 이제 추후 진로가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뭐 법학, 경영, 경제, 어문, 사회과학 뭐 이 등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학 뭐 말하지 않아도 알 거고 경영, 경제, 경상대라고 불리는 학문이죠. 어문, 어문이란 건 별거 없어요. 뭐 영어 영문 뭐 일어일문, 불어불문 이런 것들 다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 사회과학에 포함되는 거는 뭐 심리학, 뭐 정치 외교, 철학, 뭐 역사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진로 혹은 진학 추후에 갖게 될 직업과 관련이 있는 학과라면 좋든 싫든 간에 얘를 해야죠. 여기 가셔야 됩니다. 되겠죠? 요거 하고 싶은데 저는 과탐을 열심히 할 거예요. 별로 적합하지 않은 선택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는 이제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요거는 되게 비교적 심플합니다. 의학학,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사약사, 뭐 치과의사, 뭐 수의사, 한의사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공학, 지금 대한민국의 메인 이 산업 자체가 이제 공학에 좀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 공학생들이 이제 취업도 잘 되는 편이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뭐 컴퓨터 공학, 뭐 전기 전자, 뭐 화공,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공학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은 쉽게 얘기하면 물리, 화학, 생명, 생물과학, 생명과학, 그리고 지구과학, 수학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뭐 통계학도 여기 들어가기도 하는데 통계학을 인문계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자연계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요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이 안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적성 이런 거 고민 없이 이거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의사 되고 싶어. 근데 경영학과를 가겠어.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다 라는 거죠. 혹시나 해서 얘기한다. 물론 경영학과나 사회학과 이런 곳에 나와서 의사 약사 되시는 분들 있어요. 거기에 막혀 있는 건 아니야. 나도 내 주변에도 있어. 실제로.
사회학과 출신인데 지금 물리학과 교수님이 되신 분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 말고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실상 내가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아, 이게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건 감정의 영역이 아니야. 그냥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셔야 돼요. 저거 하고 싶어? 저거 하셔야 돼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팩트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고민되는 건 사실 이거예요. 나의 성격, 나의 성향, 뭐 나의 적성, 이게 이과에 맞는지 문과에 맞는지 혹은 과탐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사탐을 선택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인문계, 자연계가 어떠한 특징이 있고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얘네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게 될 그 미니 실험 같은 거죠. 그런 것까지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는 그러니까 탐구의 대상이 인간이야, 인간. 인간을 탐구한다고. 그리고 인간들의 사고, 그러니까 생각이죠.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느냐.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탐구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언어, 언어. 영어, 영문. 왜 공부하는 거야? 인간들의 문화 아니니. 그죠? 그리고 인간들의 사고.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때는 이렇게 생각했고 저때는 저렇게 생각했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학문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큰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를 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들의 탐구 대상은 인간이에요. 그게 포인트고요. 자연계는 탐구 대상이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인간 바깥에 있는 거야. 자연이야.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니? 인간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답이란 뜻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생물은 정해진 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저떨 때는 저렇게 보이는 게 이제 인간이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역사에서 뭐 저 역사 잘 모릅니다. 만 우리 이성계 장군이 이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잘 봐. 그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나는 몰라. 근데 봐봐. 그 사건을 누군가에게 뭐 조선의 1등 공신이나 이성계 같은 사람들한테는 혁명이었겠죠. 우리가 이 부패한 무언가를 새로 없는 혁명에 가까웠겠지만 아니 고려 시대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그냥 쿠데타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정답이 없습니다. 그 잘한 일이야 못한 일이야 정답이 뭐예요? 알아?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없다. 자연계는 정답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성계 장군이 탔던 말이 개 질량과 그 말이 낼 수 있는 힘을 알면 그 말의 가속도는 내가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해돼? 그게 맞냐 틀리냐의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자연계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0 아니면 1이에요. 맞다 아니면 틀리다거든. 정답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있어요. 얘는 답, 이것도 역시나 오해의 소지가 노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얘네들의 학문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인문계는 주요한 인물, 그러니까 사람이죠. 되게 유명한 말을 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만든 학파 그리고 그 학파가 가지는 뭐 여러 가지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자연계는 그렇지 않아요. 과학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그 과학자들이 했던 말들이 유명한 게 아니라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자연적 사실들이 유명한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 성향에 가까운 사람인지 이 성향에 가까운 사람인지 마치 MBTI 설문조사 하는 것처럼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뭐냐면 열린 결말의 영화를 한번 보세요. 이거 학생들에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어떠한 과학적 사실도 없고요. 그냥 방구석에 살고 있는 신승환의 뇌피셜로 덕지덕지 되어 있는 이 영상입니다. 받아들일만 하면 가져가시고 아니면 마세요. 이게 진리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 해봅시다. 열린 결말의 영화를 꼭 보세요.
뭐 제가 기억나는 16결말 영화는 2007년도였나? 개봉했던 걸로 기억하는 이제 더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그러니까 결말이 열려 있다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게 싸워요. 나이든 부자랑 젊은 가난쟁이가 싸우는데 게임을 해요. 내기를 하는 거죠. 이기면 걔는 젊은 몸을 갖고요. 지면 내 재산을 주는 거야. 되게 간단한 게임이죠. 그래서 게임을 했는데 노인이 이겨요. 근데 노인이 이겨서 뇌를 바꾸는 수술을 하는데, 그러니까 몸을 바꾸는 수술을 하는데, 갑자기 의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끝이 나. 이게 이제 줄거리거든요. 뭐 되게 자세한 내용들은 더 많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야? 아니, 바꿨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라는 열린 결말의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들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포인트는 그게 아니야. 이 열린 결말의 영화를 봤잖아. 그죠? 정답을 제시해주지 않아요. 감독이.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처럼 그 영화를 보고, 아이씨, 뭐야 이게? 이 영화를 만들다 만 거야? 혹은, 그래서 뭐, A라는 거야? B라는 거야? 이거에 이제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는가 하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영화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 근데 그 결말을 열어서 이제 관객들에게 생각할 여지를 줬다는 그 자체가 아름답대. 야,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바로 네이버에 검색하죠. 게임 결말 해석 해가지고 드르륵 읽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결론을 짓지 않고도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답이 없는 영화인데요. 이게 좋아. 그럼 본인이 정답이 없어도 그 과정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야.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답이 결정되지 않는 것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연계, 과학탐구를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그러니까 0.0001%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성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한번 재밌자고 해본 얘기고요. 되겠지? 어찌됐건 여기까지 해서 지금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텐데 현명하게 이제 여러분들의 계열, 그러니까 과학 탐구를 할지, 사회 탐구를 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과목들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심도 있게 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어요.